한별이는 CA 2호 했습니다. CA 2호에서 뭐 배웠죠? 이름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오케이. 두 번째 하니까 더 쉽죠? 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그렇죠. What 어떻게 쓰죠? WHAT 점 찍고 S 그렇죠. Your name 어떻게 써요? NAME 그렇죠. Name 할 때 A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A 소리 내고 있죠. 그래서 NAME 됐어요. NAME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Your의 뜻은 뭐예요? 너의 그렇죠. 너의 이름이죠. Your name. Wha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What is? 그러니까 What is your name이죠. What is your name? 이름 뭐야?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잭이야. I'm Jack. 그렇죠. I'm Jack. 오케이. 잭은 써 있는데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래서 시험지에 써 있는데 됐습니까? I'm Jack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잭이다 해서 My name is Jack. 그렇지. 이렇게 해도 돼. 오, 두 가지 대답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은 뭐 해주린 말이다? I am. 그렇죠. I am Jack. am하고 is 이런 걸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랬더라? 비동사. 그렇죠. 뜻은 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나는 이고요. Jack이 Jack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나는 Jack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Jack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물어봤더니 나의 이름은 제니야. My name is Jenny. 그렇죠. My name is Jenny. 제니를 근데 이렇게 썼어. 오케이. 지금 NN이 M으로 보이는 것 같아. 오케이. 물론 NN을 빨리 붙였으면 M처럼 보이겠지만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알겠습니까? 글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한별이 보고 소리 내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글자 같은 것들이 조금 한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My name is Jenny. 오케이. 그다음 자기 소개하고 상대방 이름 물어봅니다. I'm Sam. What's your name? 그렇죠. I'm Sam. 보통 이제 이름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기 이름 얘기해주고 나서 물어보는 게 예의겠죠. 그렇죠? I'm Sam.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내 이름은 에이미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시험지에 M의 뜻을 못 썼는데 M의 뜻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다. 그렇죠.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이래요. 얘랑 뜻은 똑같아요. is도 똑같죠. 뜻은 이다, 있다. 또 하나 더 있어. are도 이다, 있다. 그러니까 뜻은 다 똑같아. 뜻은 다 똑같은데 그럼 하나 쓰면 되지. 왜 am, is, are 세 개나 있어요. 같이 쓰는 애가 달라. am은 항상 i랑 쓰고 is는 he is 또는 she is 또는 it is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아이고 you are 한다든지 또는 we are 우리는 뭐뭐다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그들은, 그것들은 뭐뭐이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